이게 이 배우분들이 배우분들 중에서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서태하 씨는 압도적입니다. 자격증과 수료증이 요리 관련 자격증 수료증이 총 7개. 네네네. 어떤 것들이나요? 국가 자격증은 이제 중식이랑 양식 있고요. 아, 그다음에 중식이 야. 예, 그다음에 수료증은 이제 궁중 음식, 궁중 요리 쭉 배웠었고, 그다음에 육가공, 이게 햄 소세지 만드는 거 있죠. 아. 육가공, 그다음에 전통주 이제 우리나라 술, 예. 전통주 하고, 그다음에 뭐 이태리 북부 음식, 그다음에 이태리 파스타, 뭐 또 뭐 있더라? 한식 그런 식으로 한 의궤상 차림 과정. 예예예. 예, 예. 의궤상이 그거는, 뭐예요? 그 정조가 이제 예. 자기 어머니이신 그분의 생신을 맞이해서 서울에서부터 그 수원까지 이제 행차를 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때 가면서 먹었던 음식,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드렸던 음식, 그다음에 생일상 차림 음식 이런 걸 쭉 의궤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그걸 제가 궁중 음식 그 연구원 다닐 때 예. 고조리 서반에서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. 대체 왜요? 재밌잖아요. 옛날에는 뭘 어떻게 드셨을까? 왕족들은 아니, 뭘 먹었을까? 뭐 이런 게. 아니 대체 왜 배우가 정조대왕이 만들었던 의궤상 차림을 왜 공부를 하세요? 궁금하니까. 아니, 야, 아니 그리고 전 중식 자격증 있는 분은 네. 일반인 중에 네네네. 요리사가 아닌 이상이야. 네. 처음 봐요. 제가 일단은 중식을 제일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2층에 예. 대만 화교분이 하시는 중식당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릴 때 매일 그 주방에 놀러 가고 거기 놀러 가고 하던 기억이 있거든요. 아, 거기 놀러 가셨어요? 예, 예, 예. 어릴 때 계속 놀러 갔었어요. 그러면 뭐 얻어먹기도 하고. 얻어먹고. 아, 이거 너무 신기한데. 네. 중국 자격 이거 쉬우면 아무나 많이 딸 것 같은데 좀 어렵죠? 아 근데 뭐 운전면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운전면허? 운전을 운전면허가 운전을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운전을 해도 시작해도 된다. 된다라는 거잖아요. 예. 이것도 똑같아요. 오, 예. 그러면은 집에서 댁에서도 중식을 이렇게 막 해 드시고? 예, 주로 이제 짜장면은 많이 해 먹고요. 그다음에 탕수육 뭐 간단한 것들. 춘장 같은 것도. 춘장은 못 담고요. 아, 진짜 못 담고. 그 정도는 저도 도전 가능. 네네, 그거 쉽습니다. 중식 근데 오히려. 막 어려운 요리들 많잖아요, 중식에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사실은 쉬운데 쉬워요? 보기에는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음식들이 많죠. 막 웍이라고 하나요? 예, 웍도 있고 그다음에 생선 요리 중에 이제 우럭 같은 거를 이렇게 데쳐서 그 위에 파놓고 기름으로 쫙 뿌리는 거 진짜 맛있어요. 그. 아. 예. 김지현님, 서태현님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드시나요? 궁금해요. 요 궁금합니다. 아, 그러게 스트레스를 저는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뭔지를 조금 잘 몰라요. 어떤 게 스트레스인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해요. 밝혀졌다. 노하우. 노하우 밝혀졌다. 아, 동안의 비결. 나는 지금 50몇 살인데 50대 중반인데 스트레스가 뭔지 잘 모른다. 아. 그건 내가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받긴 받겠죠. 근데 그게 뭐가 이런 게 스트레스야? 뭐 이런 거죠. 근데 집에서 제일 많이 해 먹는 음식은 면 요리예요. 면 요리. 네네네. 맵게도 드시나요? 아 그럼요. 네네네. 매운 것도 좋아하고. 아마 스트레스 좀 받았다 싶을 때는 보통 매운 거 많이 먹으니까 매운 면 요리 이런 것도 좀 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. 하지만 난 스트레스가 뭔지 모른다.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스트레스인지 잘 분간을 잘 못한다 이런 거죠. 나는 사랑이 아직 뭔지 몰라라는 노래는 들어봤어도 나는 스트레스가 뭔지 몰라. 아 비결이 그거군요.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.